안녕하세요, 마상님입니다. 오늘도 비브라토를 가지고 왔어요. 비브라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, 바로 하는 거, 뭐 시간차 주는 거, 그리고 국악밴딩 지난주에 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쉐이크 비브라토라는 걸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여기 지금 이제 악보를 보시면, 여기 이제 교재 2권에 있는 내용인데, 비브라토의 종류 해가지고 뭐 바로 시작하는 다이렉트 비브라토. 예. 그리고 시간차를 주고 부는 타임 비브라토. 이건 꼭 디크레센도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비브라토 있는데, 그 중에 오늘은 쉐이크 비브라토. 뭐 스윙이나 리듬적인, 리드미컬한 그런 곡의 한 박자의 끝부분에 쓰는 방법인데요. 우리가 보통, 16분음표, 4분음표를 16분음표로 나누면, 1, 2, 3, 4,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. 예. 여기 보시면, 여기 뭐한 박자를 네 개로 나눠요. 예. 그러면 16분음표가 되겠죠? 예. 그러면 열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리듬입니다. 그러면 앞에 세 개까지는 레가토를 유지해 주고 마지막에 두번 꺾어 주는 걸 얘기해요. 그러니까 우리 스트롱 비브라토를 반 박자에 세개 들어간 비브라토를 끝에 두개 정도 넣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 이제 좀 강하게 물어줘서 음을 좀 끊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우리가 뭐 극요일의 차츰 같은 요런 한 박자 곡이 있습니다. 노래가 네. 그러면 한 박자 요런 데다가 박자를 써주게 되면 한 박자에다 이렇게 쉐이크를 쓰게 되면 느낌이 기존 노래에서 이렇게 되는 박자에서 여기가 지금 한 박자에 쓴다고 그랬어요. 물론 한 박자 반에도 쓸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한 박자에 넣고 여기도 지금 한 박자에 넣을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분 거랑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되죠. 예. 끝부분에도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긴 부분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느낌. 뭐 이소라의 청혼 같은 거 보면 말할 하고 뒤에 꺾는 부분들. 요거 이제 뭐 스윙이나 보사노바 이런 리듬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한 박자에다가 가요에도 연주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번째 박자를 올려가지고 쓰면 1, 2, 3 꽉꽉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로 연습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박자기 켜놓으시고 속으로 1, 2, 3 꽉꽉 이렇게 잡는다는 느낌 주시면 돼요. 못 쓰시겠으면 박자기를 켜놓으시고 텅잉을 세번 하세요. 그래서 텅잉을 해가지고 그 박자대로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자리에다가 박자를 넣는 연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시면 텅잉을 빼고 속으로 1, 2, 3을 세면 되잖아요. 예. 이런 것들이 보시면 많은 노래들이 박자가 쓰여요. 보통 이제 비브라토를 여러 종류를 쓰는 걸 양념을 여러 가지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요즘 뭐 난리 난뭐 고맙소 이런 악보 보시면 얘도 보시면 지금 한 박자가 여기 있습니다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그냥 쓰지 마시고 저기다 한 박자에다가 쉐이크를 넣어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박자에다 넣는 거죠. 예,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박자에다가 넣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박자별로 좀 연습을 좀 어렵지 않으니까 박자별로 좀 하셔가지고 한 박자에 넣는 방법 그리고 라이브 레슨이 들어올 때도 요 비브라토 가지고 곡에서 많이 적용이 되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가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